Oh my god, BTS meals. 맥도날드 BTS 선전을 가게에서 보게 될 줄이야. 아, 저 막 눈물 나요. 미국 와서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 손님들은 우리 가게 와서 밥 먹고 저는 맥도날드 가서 점심 먹어요. 진, please, 포토카드. BTS, 맥도날드, BTS 미를 사갖고 집에 왔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BTS 맥도날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실망인 게 음료수 컵이 그냥 레귤러 컵이에요. 저 사실 소다 먹지도 않는데 그 컵 때문에 산 건데 제가 잘못된 정보였나 봐요. 그냥 레귤러 컵에 주고요. 일단 짠 짜잔, 프렌치 프라이도 그냥 원래 맥도날드 레귤러예요. 이건 우리 아들을 주겠습니다. 자, 아들아. 짜자잔짠, 너겟!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BTS 어딨어? BTS! BTS! BTS 어딨냐고요? 이거 사기 아니야, 정말? 어? 사기 아니야, 사기? 어? 아니, 정말 BTS 그 로고 있는 거에다 먹으려고 간 건데, 레귤러에다가 주고 있지. 그 다음, 소스. 진짜. 소스는 스위치얼리 케이준 이렇게 써 있네요. 응? 정말 이거 이 소스 때문에 진짜 아, 화나네. 화나. 소스라도 더 달라 그럴 거 그랬나? 교훈아, 엄마가 이거 한 번에 산 게 아니다. 엄마가 BTS 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what 그러는 거야. BTS 밀 그랬더니 키스 밀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BTS 너겟 밀 그랬지. 오케이 BTS 그러는 거야. 엄마 완전 정말. Hi, can I get started for you? Okay, BTS meal please. Huh? Can I get the BTS meal? Kids meal? No, no. 포토카드 please는 커녕 너겟 please. BTS 너겟 meal. BTS meal? Yes. What's the drink? Fanta orange. Cajun sauce and sweet chili sauce. Cajun and sweet chili. That's it. Excuse me. Anything else? That's it. How much then? $7.96. Okay. 아, 그래서 엄마가 농담하려고 그랬거든? 진 포토카드 플리즈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왔어. 아니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콜라보하면서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응? 응? 한마디 해봐. 이 소스와 이 봉투가 끝이야. 와 진짜 열받는다. 하지만 먹겠습니다. 봉투야 옆으로 잠깐. 이 봉투도 막 기름이 묻어가지고 킵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봉투라도 예쁜 거 세고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위치리부터 아니다. 케이준부터 일단 케이준부터 엄마야 흘리지 말고 케이준부터 시식을 하겠습니다. 케이준 소스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으흠. 색상을 봐서는 어디 먹어볼게요. 짠. 다진 치킨이라 사실은 좀 실망이에요. 그냥 순살 닭고기면 좋겠구만. 이거는 약간 매운 매요? 매우에 약간 매운맛 섞은 듯한 느낌? 그러면서 약간 달달한 느낌. 이게 무슨 소스는 닮았는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매운, 매우,
허니 머스타드에 메이와 매운 소스를 섞은 맛? 다음에 소스 하나씩 더 달라 그래서 소스를 급하겠습니다. 기념으로. 다음은 스위트 칠리. 매운 향이 나네. 이거는 스위트 칠리. 색상은 이것도 달달하면서 약간 매운맛? 양념치킨 맛하고는 또 틀려요. 한국의 양념치킨 맛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시중에서 팔고 있는 스위치칠리보다 약간 매운 정도? 제가 잘 사는 트레이드조의 스위치칠리보다 약간 매운맛. 아! 트레이드조의 스위치칠리에 스리라차 섞은 맛이야.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스위치칠리가 더 맛있어요. 케이준보다는. 케이준은 약간 매운 냄새가 더 나고. 사실 저는 맥도날드를 잘 안 가요. 순수히 우리 방탄 때문에 간 건데 이렇게 서운할 수가. 이 평범한 걸 주다니 서운할 수가. 아. 옆에 있던 큰아들이 뉴욕에 6월달에 가거든요. 뉴욕에 가면 캐나다 밀 구해다 준대요. 캐나다는 예쁜 포장지에 담겨있다고 하거든요. 캐나다 사는 친구 현숙이도 만날 겸 BTS 밀도 먹을 겸. 아, 캐나다 원정 갈까요? 현숙아, 캐나다 갈까? 기다려줘. 감사합니다. BTS 때문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합니다.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BTS 밀. 애틀맘이었습니다.